미국에서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재미를 동시에 주는 로봇이 선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을미년 양띠 해를 맞아 양으로 변장한 청소부가 화제입니다.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봇에게 말을 건네자 센서로 감정을 읽고 대답합니다. 가족의 일정을 알려주고 경조사에선 내장된 카메라로 사진사 역할을 합니다. 얼굴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자 사람과 비슷한 표정이 나옵니다. 계단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내려옵니다. 수준급의 춤 실력도 선보이고 밴드 결성이 가능할 정도로 악기도 잘 다룹니다.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유리창 청소부 두 명이 매달려서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말이고 한 명은 양입니다. 갑오년 말띠해를 보내고 을미년 양띠해를 맞이하는 의미입니다. 유리창 청소부의 새해맞이 맞춤형 퍼포먼스에 어린이는 즐거워하고 어른들은 새해 다짐을 되새깁니다. 거대한 폭포수 옆에 무지개가 뜹니다. 그 뒤로 보이는 환상적인 얼음 조각. 계속되는 한파로 폭포 일부가 얼어붙고 그 위에 얼음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걸작입니다. 조물주가 빚어낸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에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